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요즘 대지에서 지금 한 3일째인가 이렇게 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160, 뭐 170km 이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옆에 돼지 사장님 계셔가지고 잠깐 요 하면서 또 소분해서 파시는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소분한 것도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요거 잠깐 도와주시고 사장님하고 가서 저거 한번 또 한번 볼게요. 야, 내장 이것도 잘 해먹으면 맞으실 것 같은데 8,000원에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네. 얼마나 더 받겠어요? 사실 요거하고 저거 가서 좀 지금 가면서 예, 예. 해주세요. 예. 지금 라이브 나가고 있는 이게 거예요. 이거. 지금 예. 우리나라 커터가 한 6,300톤 정도 되는데요. 6,300톤 정도. 커터가 예. 예. 지금 현재 커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0톤 정도 잡았대요. 부산에서. 아, 거의 다 잡았네. 이게 이제 예. 한 3,400톤밖에 안 남았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양이 없어요. 예, 예. 오늘 이 저렴하면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 어저께 끝났어요. 그렇겠네. 예. 여기 위 요것도 잘해 먹으면 요것도 원래 먹는 건데 일단 저기 조금 가서 좀 도와주실래요? 지금? 예, 예 지금 가면서 요거 하고 저기 소분해 놓고 파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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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얼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가격 얼마지? 아니 저기서 소분 저거 소분하는 것도 같이 소분만 차고 이거 네. 하고 갈게요. 자연사광 얼마지? 자연사광은 15,000원 15,000원, 17,000원 그 다음에 감성돔 자연산 감성돔 자연산 28,000원 28,000원 감성돔 참돔 자연산 돔이 22,000원 22,000원 참돔 자연산 구실이 9,000원 구실이 9,000원 일본산방 일방 오늘 12,000원 12,000원 13,000원 지금 사장님이 장사하신다고 바쁘셔가지고 요 있는데 필레 예 15,000원씩 15,000원씩 요래 되고 3kg대 요것도 나가는 대로 15,000원 예 15,000원 그 다음에 여기 참치 지금 소분해서 파느냐고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여기 소분해갖고 파는 거 있어요. 예, 가마살. 1번하고, 예. 1번하고 등살하고 꼬리살. 예. 요거 그냥 저기 사장님 달고 오면은 15,000원, 예. 아니, 35,000원씩. 35,000원. 여기 키로에 35,000원이에요? 예, 키로 가격. 지금 이제 뱃살이, 대파 뱃살이 다 나왔네. 예. 아, 등살은. 예. 등살 2번 등살이에요. 예. 35,000원 이것도. 35,000원. 뱃살은 아까 6만원인 가 5만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뱃살은 대뱃살 예. 다 나가버렸대 뱃살만 요건 얼마? 이게 65,000원짜리 다 나갔어요 65,000원짜리? 뱃살만 예, 뱃살만 예. 그래 돼 있고 여기 좀 다양하게 지금은 요 성대 예 그 다음에 여기 요즘 유명한 핫한 거 세조개도 있습니다. 요 23,000원인가? 예, 오늘 21,000원씩. 21,000원. 오늘 21,000원. 예, 예. 요 피조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갑오징어는 어떻게? 요것도 오랜만에 보여 가지고. 만원이 만원. 마리에 만원. 예, 마리에 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요래 있는데 키로에 35,000원. 예. 키로에 3만원. 뱃살하고 등살 꼬리 다 섞여져 있고. 가마살 요거는 섞인 거. 요 괜찮은 거잖아요, 이런 거. 모든 35,000원 키로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키로 가격이에요. 요거 35,000원짜리 뱃살은 65,000원 지금 1번부터 꼬리까지 요게 3만원이라고 그랬어요? 35,000원 요것도 다 같이 35,000원이네 예. 요것도 35,000원 요것도 35,000원인데 여기 이거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4인분 나와 여기 요 많이 있네요. 지금 요 작업해 놓은 거 여기 지금 작업해 놓은 거 여기 있습니다. 다 보시면 돼요. 요 한 봉지가 4, 5인분 되는 네. 되는데 키로 수는 그러면 1kg 한 2, 300. 1kg 2, 300. 키로에 그러니까, 35,000원 치는 거고. 그러니까 예. 보통 1인분이 예. 250g이에요. 250g. 이게 예. 다 한 그러니까 한 5개가 나오니까. 예, 예. 4인분은 예. 무조건 되는 거지. 예. 요렇게 한번 요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정은 100% 에이스 되니까 마음 들어라 그래요. 100% 에이스 된답니다. 그렇다고 나쁜 맘 먹고 또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 가끔 계셔서. 예.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한번. 아, 아주 어르신 잡고. 와, 이거. 숟가락! 이거 어디서 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돼, 지금 벌써.
이거 주시면 조금만 하면 줘볼 수 있어요, 나중에? 맞아. 네. 아니, 아니, 지금 내 손에도 못 잡아. 이거 어떻게 돼? 저기다 비닐을 좀 넣어. 반경에 지금 여기 돼지 수산이에요. 돼지 수산. 아, 이쪽에 한번 요거 보고. 돼지 수산 신경 쓰실 것도 많죠. 지금 요 35,000원씩 키로에 요거 35,000원 요 팔고 있는 겁니다. 참치 지금 여기 썸네일에 나간 참치 소분해 가지고 하는 거. 예. 네. 다 나. 키로에. 35,000원. 머리부터 꼬리까지. 요거는 짬뽕 된 거고, 요거는, 요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가만, 뱃살은 6만 5천 원 나갔었나? 예, 그렇게 되고. 지금 거의 다 소분한 건 많이 나간 것 같네요, 지금. 예. 딱 이 부위, 이 부위. 응? 잘 알죠. 그래요? 이 적신이라고 그러죠? 예. 네. 어, 네. 아, 이거. 하나만. 예. 예, 요거 그 다음에 새조개 요거가 새조개가 아까 얼마나 그랬더라? 2만 얼마라 그랬는데 새조개 이거 얼마인지 사장님 기억하고 있어요? 2만 원 내가, 2만 원 2만 원? 예, 새조개 새조개 오랜만에 있으니까 여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이는 거 보여주고 지금 여기 뭐 전화하시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저 다양하게 있고 참치가 있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화면에 더 뭐 뱅에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다양한데 가격이 가격 한번 쭉 얘기해 줄 수 있... 지금 여 바쁘네 바빠서 가격 어 38,000원이에요 7,000원 심하지 38,000원 지금 이거 싼 거예요 네. 어. 가만 있어봐라 여기 가격을 광어 58,000원 아니 숭어 가만 있어봐 정신없다 정신없어서 여기 한번 더 이렇게 생방 한번 내보내 요거 얼마야 1방 5,6kg대 14,000원 14,000원 5,6kg대 1방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주광어 3kg 넘어가는 거 23,000원 23,000원 제주광어 3kg 넘어가는 거 양식이에요? 3kg 넘어가는 거 27,000원 27,000원 요건 완도광어 요거는 심아지 1kg 초중반 26,000원 26,000원 1kg 초중반 심아지 자연산거는 2kg에서 4kg대 다 2만원씩 2만원씩 자연산 요건 사출이네요 요거는 예
자연산이 2만 원대. 심아지는 어디 거예요? 일본 일산. 일산. 그다음에 여기는 몸이 3kg 이상 일본 양식 2만 원씩. 2만 원씩 3kg. 예. 일본 양식. 예. 뱅에도 2만 원. 2만 원. 5,600g. 일본 양식. 예. 5,600g.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네요. 요거는 다 나갔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네, 여기는 하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기 손님들이 이래 많아가지고 많은 편이에요 지금. 여기는 오복. 오복이 지금 넣어놔봐. 할지 모르니까 이쪽에 넣어놔봐. 오복 자연산 광어 많이 갔다가 요거 하고 있네. 17,000원. 요 키로에 17,000원. 여기 자연산 저거는 좀 크고 뭐 활성도 이런 거 따라서 갈래요? 금성어는 여기 나와봐. 저기 노출에 찍어주게. 요건 얼마짜리에요 이런 거는? 능성어 3만원짜리. 다양하게 여기 오복이에요. 오복 한번 볼게요. 어우 이야 막 물이 튀어요 지금. 광어 14,000원, 13,000원 이런 식으로.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 하세요. 이쪽에 숭어 오늘 9,000원 나갔네요. 참숭어. 돌돔? 아 돌돔. 돌돔. 돌돔 일본산. 와 2kg인데 키로에 10만원. 그럼 2kg짜리 20만원입니다. 돌돔이요? 2kg 따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마리에 20만원짜리. 예. 키로에 10만원. 900에서 뭐 키로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그것도 같은 거예요. 가격은 키로 8만원. 좀 네. 작은 사이즈는 키로 8만원이고 감성돔 키로 2만원. 이건 뭐예요? 감성돔? 네, 감성돔. 예. 키로 2만원. 요거 이제 9,000원짜리고. 예. 참숭어 9,000원. 예, 그런 식이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만 더. 뭐야? 아, 고맙습니다. 예, 잘 먹게요. 18,000원. 3kg. 예, 요즘 돼지예요. 여기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뭐 얘기가 좀 정신이 없네 지금. 광어, 예, 여기 그냥 와서 보시고. 몇 개 안 나왔어요. 광어 얼마? 광어 이거는 지금 얼마짜리인데요? 광어 지금 만 원짜리로. 만 원? 네, 3kg. 이거 지금 만 원이라면 일단 가격 좋은데요. 이거 만 원. 이거 지금 일산 광어예요. 일산 광어. 좋은 거. 광어 그건 얼마짜리예요? 자연산? 자연산 광어 13,000원. 13,000원. 17,000원. 예. 3kg 위에. 어 지금이 7시 반까지 나오셔도 돼요. 지금 7시 반까지 조금만 더 한번 보시고. 예. 2시에도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냥 오늘 한번 나와봤어요. 예. 오늘 한번 나와봤어요. 예. 여기 활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 한번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얘는 얼마짜리예요? 25,000원 능성어. 이거 국산이죠? 네. 예. 자연산 농어 18,000원. 자연산 농어 18,000원이고 그거라면 참돔 19,000원. 19,000원. 이게 촬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요거 숭어 9,000원짜리고 8,000원이에요. 예, 8,000원. 숭어 8,000원. 숭어 요거 아직 맛있어요. 좋습니다. 요거. 근데 여기 뭐 전복도 갖다 놨네. 저건 얼마짜리 파시는 거예요? 27,000원. 13일짜리. 예, 요 다양하게. 여기는 동국물산이에요 지금. 연어는 22,000원 키로에. 연어는 다 쏙 작업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일반 생선하고는 화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고맙습니다. 베테랑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여기 연어는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보일 것 같죠? 여기 있네. 연어. 요거 키로에 22,000원짜리. 이거 쏙 작업해 갖고 온 거. 요거는 7.4kg짜리예요. 예. 요렇게 하니까 요런 거 오시고. 예, 여기에서 요라면서
요 화로 돼지 화로 탱크 보이면서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 어, 굉장히 좋아요. 여기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여기 요건 얼마짜리예요? 병어? 만? 12,000원. 세 꽃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소라고둥, 이거 내가 뭐 먹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맛있어요, 이거. 뭐 좋다, 맛있어요. 2만원이네. 오늘 더 낮아졌어요? 2만원? 이런 거 전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다 살아있는 거예요. 보이죠? 살아있는 거. 이거 정말 맛있어요. 나한테 속는다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실제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나를 위해서는 여기 와서 사시거나 여기 사장님을 위해서 사시거나 이러지 마세요. 도움이 된다고 하실 때 와서 사세요. 내가 내 차원에서 소개하는 거니까. 요 청어 요것도 횟감이에요 완전히. 여기 보세요 이거. 요 머리 잡고 이렇게 되면 이거 안 쳐주죠? 청어가 이렇게 선도 나오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청어 요거 14,000원. 박스에 그래요? 요거 무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인지. 둘레 20마리? 예, 20마리. 요 고등은 2kg 기본. 대구 요거 18,000원이에요. 좀 잘 구우는데 선도는 굉장히 좋네요. 8미짜리. 요 물가자미 요거 12,000원짜리. 이것도 횟감 되는 선도입니다. 오늘 뭐 물건들이 다 좋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젓가자미 요거 3만원짜리. 여기 알배기로 해가지고 좀 동해안에서 잡히는 건데 굉장히 좋죠 지금. 요 같은 대구. 그 다음에 전어도 굉장히 좋아요. 전어 이것도 횟감이에요. 선도 이거 보세요. 이거 전어치고 최고 큰 겁니다 지금. 전어 최고 커요. 가장 큰 거 감사. 여기 송어 또 보여드릴게. 요거 전어고 송어 12,000원이에요 요것도 뭐 선도 굉장히. 이거 동해안 바다 송어예요. 바다 거. 여기 안 보이던 조기가 보이네요. 여기 참조기인데 중국에서 수입한 거고 이게 몇 킬로라고요? 4킬로입니다. 4킬로 45,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52미 되는 거예요? 850마리 한 마리. 850원 마리, 치는 거고 사이즈 이게 국산 생물 같으면 굉장히 비싸죠. 근데 냉동으로 들어온 거고 중국 겁니다. 그래서 45,000원 가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멋깨지 요거는 관자예요. 이거 6,000원. 예. 오미 한두루패 갖고 5,000원이고 홍어 요거 3만원. 말이에요. 요거 암치 위주로 되어 있네요. 요 가자미 요건 더 큰 거 같아요. 요건 상자가 다르네요. 4만원. 10마리짜리고. 요건 10마리. 저건 8미고. 예. 요 들어온 매지가 다릅니다. 요 경매 매지가 다른 거예요. 그걸 소분해 놓은 게 아니고요. 요거 4만원짜리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맛살 7,000원. 요거 7,000원이에요, 맛살. 고등어 싸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고등어 요건 4만원짜리고, 고등어. 뭐, 고등어 이거 몇 미인지 아세요? 26마리. 26미요? 예, 예. 예, 26미. 그래, 크지는 않은데, 뭐, 선도는 그런대로 괜찮고 그렇습니다. 26미. 예. 요, 농어. 요, 7,000원짜리 저건 뭐요? 말이에요? 키로예요? 키로. 키로 써놓으셔야 돼요. 말인 줄 알겠어요? 가자미 요거 5만원짜리고 요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몇 킬로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죠? 20미. 상당히 크고 이게 용가자미라고 그러는데 혹시 내가 틀리면은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 요거 같은 거 7,000원짜리고 반개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만원. 요거 다가 2만원이에요. 근데 이거 서해안 겁니다. 요거는 같은 거죠? 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는 황색입니다. 아, 황색이 오늘 얼마짜리? 5만원짜리고. 어, 대구 15,000원. 요거는 같은 거 3만원짜리네요, 3만원. 그 다음에 백골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황골뱅인지 백골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좋네요. 이거 안 보이다가 오늘 또 딱 보이네요. 요건 24,000원. 2kg 넘, 이건 몇 kg나 돼? 2kg 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기본이 2kg가 담기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2kg가 넘어요. 근데 좋아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것도 맛있고 저 소라고등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어 요거 마리에 3만원짜리 요래 해놓은 거. 이건 어제 해놓은 거 같아요. 어제 해놓은 건데 5개월 갔다가 해드시긴 올해도 편합니다. 요거 어, 굉장히 편해요. 저 암치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래 하시고 2층 에스컬레이터 내려와가지고 이 광장인데
여기가 바로 요 두 번째 저 대운 2-57. 여기에서 지금 회도 이렇게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대신 민어하고 연어 이런 거는 여기다 한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건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 낮에 오시면은 여기 회 잘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잘해 주시는데 모르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오셔서 회도 많이 떠가세요. 그러시면은 잘해 주십니다. 여기 다른 데보다 가격 낮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청양수산입니다. 화로 40번 되어 있는데 저기 도매시장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 되어 있어요. 근데 회로다가 파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회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가격대는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청양 오마카세 가지고 85,000원, 12만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상품권 이런 게 다 되네요. 온누리 상품권 여기 다 감행되어 있고 리뷰 이벤트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평일에는 9시에 시작하네요. 9시에.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